me show you my secret weapon. Respect the Great Land! I'm Landon, Felicia's chief of police. If you notice anyone suspicious or have a lead for me, don't hesitate to let me know.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픽 세븐에서 랑디 역할을 맡게 된 투니버스 성우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은 귀여운데 굉장히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되게 멋있고 좀 화려하다고 생각했고, 성격적으로는 뭔가 좀 깐깐하면서도 뭔가 원리원칙주의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였어요. 네, 제가 그래서 많은 대사 중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폴리티아의 경찰청장, 랑디라고 한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범죄에 관련한 정보를 얻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좀 많이 해보지 못한 역할이라 새로운 역할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폴리티아의 경찰청장 랑디는 도시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원리원칙주의자입니다. 자동인형인 그녀는 꽤 오래전 만들어진 구형 모델이지만 부품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후속 모델인 플랑을 동생처럼 생각하다 보니 플랑보다 구형 모델인 편이 인간들이 말하는 자매의 형태에 더 걸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형 모델이라 내구성은 최신형보다 좋지만 기능적으로 약간 뒤떨어져 유능한 동생에게 살짝 밀린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보다 좋던 시절에 만들어져 비시민에게도 비교적 친절한 편이며 법과 규칙을 사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생각합니다. 랑디는 자연속성 5등급 사수입니다. 사수 중에서는 공격력과 생명력이 높은 편입니다. 각인 해방으로 아군의 효과정을 올려주거나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스킬 전탄 포격입니다. 포격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고 자신에게 2턴간 속도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투지가 최대라면 모두 소모하여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아군 전체 행동 게이지를 15% 증가시킵니다. 이 공격으로는 반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울 10개로 피해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스킬 경찰청장 참전입니다. 공격 후 자신의 공격력이 최대 10% 증가합니다. 해당 효과는 최대 5회까지 중첩되는데요. 턴 시작 시 적 전체의 강화 효과 수에 10만큼 투지를 획득하며 투지가 최대라면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첫 전투 시작 시 투지를 50 획득합니다. 1스킬 격발입니다. 사격으로 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최대 15% 증가시킵니다. 대상이 강화 효과 상태라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랑디의 아티팩트 질서의 방벽입니다. 턴 시작 시 적 전체의 강화 효과 수에 최대 8% 확률로 자신에게 1턴간 공격력 증가 대를 발생시킵니다. 전체 공격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가 10% 증가합니다. 추가 공격, 반격, 협공 시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랑디는 적이 강화 효과를 자주 발생시키는 조합일수록 강력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영웅인데요. 아티팩트 질서의 방벽과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정 소환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시 질서를 지키는 폴리티아의 경찰청장 랑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